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보리게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보리게떡은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. 보리가루에 감자 가루를 섞는 데도 있고요. 보리 가루로만 하는 데도 있고요. 저희 외할머니는 보리 등겨 가루로 했습니다. 보리 등겨 가루로 하면 좀 시커멓게 생겼거든요. 옛날 그 맛이 그리워서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보리 등겨 가루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보리 가루로 하면은 그 맛이 완벽한 맛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색깔의 그 짙은 색을 만들려고 찾아낸 게 바로 이제 할격 가루입니다. 이게 미강이거든요. 이거랑 이거를 반반 섞어서 한번 만들면은 색깔은 보리게떡 색이 나고요. 맛은 보리가루가 들어갔으니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거를요 종이컵으로 미강 한 컵 반 하고요. 그리고 보리가루 한 컵 반을 담았습니다. 합해서 세 컵이거든요. 근데 이건 오늘은 레시피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큰 컵을 하시든 작은 컵을 하시든 반죽만 잘하면 되거든요. 헤알신 반죽처럼 좀 그렇게만 반죽하시면 돼요. 일단 소금을요 좀 넣어주겠습니다. 소금 간을 해야 되거든요. 이 정도 3분의 1스푼 정도.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옛날에는 사카린을 썼거든요. 근데 요즘은 성당 유수가를 쓰겠습니다. 아무래도 설탕보다는 이게 들어가야지 약간 쌉쌀하면서 그 맛이 나올 것 같거든요. 자, 수저 뒷부분으로요 이렇게 한 개 따뜻한 물입니다. 종이컵 하나를 일단 넣어볼게요. 가루를 섞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물을 종이컵 한 컵에 물을 넣어봅니다. 반죽은 박아면서 하시면 되거든요. 보리게떡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조상님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탈곡하고 남은 가루 있죠. 그러니까 보리겨 그걸로 하셨대요. 자, 이 장갑을 끼고 반죽하면요 손에 안 붙고 잘 되거든요. 물에 적신 보자기를요 먼저 깔아주시고요. 요즘 아이들은 이거 주면 안 먹을 것 같아요. 옛날에 없으니까 이걸 먹었죠. 요즘 아이들은 이거 거칠고 맛이 없어요. 옛날에 이렇게 해서요 들고 다니면서 먹었잖아요.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먹었던 그 기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붓구를 정도로 물을 넉넉히 잡아주시고요. 이게 보자기도 같이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줘도 괜찮아요. 이게 뚜껑을 덮어서요. 중불로 하면 한 15분 정도 두시고요. 약불로 하실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두겠습니다. 저는 약하게 해서 20분. 이제 거의 한 20분 다 됐거든요. 열어보겠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이거보다 더 까맣거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떡처럼 뭐 쫀득거리거나 그렇게 아주 맛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그 보리 등겨가루가 이렇게 서로 찰기가 없거든요. 그렇지만 이거는 딱딱하게 식힌 다음에 딱딱하게 뜯어먹는 겁니다. 보리게떡입니다. 예전에는요 이렇게 보리떡을 해가지고 바구니에다 담아두면은요 이걸 한 개씩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. 많이 뜯어 먹으면 아깝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고무줄놀이 하고 싶으면 친구가 이거 조금 주면 끼워준다 하거든요. 그러면 아까워서요 자 요만큼 떼줍니다. 친구한테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옛날에 이런 맛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쌉쌀하면서 달달한 맛 이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걸 혹시 단맛으로 원하시면 유수가 말고 설탕 넣어서 만드시면 돼요. 저는 옛날 맛 그대로 재현해 보려고 유수가를 넣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아 맛은요 무슨 맛인지 궁금하시죠? 근데 바로 게떡 맛입니다. 자, 이거 들고 오늘 고무줄 하러 나가겠습니다. 이번에는요, 살결을 섞지 않는 보리가루 100%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보리떡 만들어 보겠습니다. 따뜻한 물이거든요. 한 반 컵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3분의 1스푼 설탕을 넣을게요. 한 3스푼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설탕을 녹인 다음에요, 섞어 줄게요. 자, 노란 고무줄 하나. 섞어놓고요.
이렇게 반죽하면서 물을요 조금씩 조금씩 묻어가면서 부드럽게 드시려면 약간 새알심 반죽보다 조금 질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조금 이게 반죽이 질면은 부드러워지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 계란 넣으시면 딱딱해집니다. 계란을 안 넣고 하시는 게 부드럽고 찰지게 되거든요. 이렇게 반죽을 먼저 해볼게요. 조금 더 넣어서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질게 했습니다. 이거를 조금 더 주물러서요. 반죽을 해볼게요. 물에 적신 보자기를 여기다 역시 깔고요. 자, 이번에는 게떡을 보리가루로 다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부드럽고 약간 쫀득하고 맛있습니다. 옛날 보리 게떡은요 추억에 담아 놓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드세요. 이렇게 해 드시면 맛있습니다. 방울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